안녕하십니까. 부산경영에 소속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태영입니다. 먼저 제32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김경인 주사님께서 지난해 9월 발표한 탄소 중립 추진체계 구축과 공동선언 선언문과 2050 경기도 탄소 중립 선언에 대하여 과연 실천 의지가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당시 지사님께서는 미래 세대가 계절다운 계절을 느끼며 각종 기후재난에 잘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2030년까지 온실가스 30% 감축, 2050년에는 온실가스 배출 걱정 없는 탄소 중립을 차질없이 이끌어가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등 질 발달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그 혜택이 전국 국민에게 골고루 가도록 노력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이행 방안은 지리적 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여 경기도의 탄소 중립을 실천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수소 에너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탄소 에너지와 달리 수소 에너지는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혀 없고 부산 우리 물뿐인 깨끗한 에너지로 특히 수소차는 주행하면서 대기 중의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초 수소차를 양산하고 핵심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수소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여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지난 12월 단행된 경기도의 조직 개편을 보면서 김경현 주사님께서 생각하는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 중립은 어떤 모습인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그 의지가 과연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탄소 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연구를 활용한 보여주기식 선언과 정책 발표는 아니었는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서 지난 12월 개정된 경기도 홍성기 및 정원조례 시행 구축을 보면 에너지 종합계획 및 신재생 에너지 종합추진계획 수립 등 경기도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업무를 비환경 에너지 소과 교관 부서에서 담당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에 있어 가장 핵심인 수소 에너지와 관련한 업무를 에너지 정책 및 산업을 총괄하는 비환경 에너지국의 에너지 산업과 미래 성장 산업국의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보고 경기도의 탄소 중립 정책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심한 우려가 생겼습니다. 특히 이번 규칙 개정에서 수소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가 속한 미래성장 산업국이 2024년 12월 29일까지로 존속기한이 명시된 한시 조직인 점이 저의 우려를 깊게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대 의정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수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전담부서의 설치를 요구하는 등 수소산업 육성과 수소경제 생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간 본 의원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열하게 논의했던 고민과 노력의 결실이 위축되지 않고 경기도의 수소 생태계 구축 정책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지사님께 우선 두 가지를 권유드립니다. 첫째, 수소 산업이 주요 산업으로 육성되어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수소 경제를 선도할 수 있도록 현재 미래성장 산업부 첨단 모빌리티 산업과에 편제된 수소 산업팀과 친환경차 보급팀을 비환경에너지국 산하의 에너지 산업과로의 이전을 권유합니다. 둘째,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경기도 수소 산업 육성 기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경기도 수소 생태계 구축과 수소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경기도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방역자치단체로서의 의무와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경기도의 탄소 중립 비행은 선택하는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항입니다.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선도적으로 나서길 바라며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